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요? 제가 어릴 적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 뚝방길을 걷는 걸 좋아했었던 저수지예요. 그런데 저수지가 아담한 듯 하면서도 풍경이 참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저 너머로 아파트도 생기고 커피숍도 생기고 아우 그래가지고 시골인데 시골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고향이에요. 산골 오지가 아니라서 도시와 가까워서 그런지 더 도시화가 빨리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가끔 씁쓸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 진짜 여기 한 7, 8년 만에 와봤어요. 동네에서 가까우면서도 뭐 늘 맨날 농사일 도우러 오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뭐 타불타불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느라고 여유롭게 여기를 올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친정엄마 텃밭을 보여주면서 제가 저수지도 한번 가볼게요 하고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제 고향 여기 뚝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망초 때 개망초인가? 망초 때 꽃도 이런 꽃이 엄청 났고 친구들하고 왜 그 이렇게 풀하고 엮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 놓고는 친구들 막 잡아뜨리고 막 이런 놀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이파리 하나 떼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랬니 어쨌니 해가면서 친구랑 가위바위보로 이렇게 갔던 기억도 나고요. 이게 아카시아인가? 그런 걸로 놀이도 삼고 찔레순도 따먹고 오며 가며 친구들하고 참 멀게만 느껴졌던 이 시골 뚝방길인데 지금은 그런 마음보다는 여기도 이제 이만큼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든 뭐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 거니까 그래도 여기가 안 없어지고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줘서 제가 너무 좋아요. 친정 엄마가 뜨거운데 거기를 왜 가냐고 자꾸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저희 친정 엄마 양산이에요. 꽃양산. 이거 빌려 쓰고 모자 쓰고 이러고서는 나왔는데도 땀이 줄줄 나네요. 그러니까 한낮으로는 엄청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이게 뭔 조화 속이냐고 자꾸 엄마가 그러시는데 희한해졌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런지 곡식들도 그렇고 뭐 다들 잘 연글지가 않아서 올해는 진짜 많은 것들이 좀 비쌀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저 밑에 쪽에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나 봐요. 거기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유 저기 낚시하시는 분 한 분 보인다. 여기 옛날에는 어렸을 때 말조개 그 주먹만하게 생긴 조개였었어요. 그게 홍합같이 생겼는데 그런 말조개도 있었고 참붕어 뭐 여러가지 물고기가 되게 민물고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고향에 오면 그런 생각이 자주 나요. 어렸을 때 제가 여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에서 관광버스가 오곤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시골 사니까 이제 관광버스에서 이제 낚시하시는 손님들이 이제 막 가족들하고도 놀러 오고 막 오면 아주 이렇게 한참 저 뚝방에서 뚝방 끝에 있는 구멍가게에 전빵이라 그랬었거든요. 거기 가서 뭐 라면 좀 사다 달라 뭐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심부름을 시키면 거기에서 심부름값을 얼마씩 주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심부름값 받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이렇게 손님이 오면 그걸 막 반가워하고 이랬던 기억도 어슴푸레하게 나고 그래서 많은 추억들이 생각나게 하는 뚝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볼만한 그런 풍경은 아닌데 제가 여기 오니까 마음도 잔잔해지고 어릴 적 추억도 생각나고 그렇네요. 이런 거 들꽃 하나 들풀 하나 이런 것도 그냥 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떠신지 한 번씩 댓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하고요.
제 고향은 도시하고 가까워서 이제 도시화가 돼가고 있는 천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거 꽃이 무슨 꽃인지 제가 꽃 이름 가르쳐주는 어플에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보려고요. 꽃이 되게 자주색빛인데 되게 예뻐요. 그리고 생긴 모양만 봐서는 꼭 그 네잎클로버 꽃같이 생겼는데 색깔은 또 이렇게 핑크색이네요. 아예 또 제 희선이네가 꽃 식물 유튜버다 보니까 이 들꽃 하나도 관심이 가네요. 어디선가 이거 맹꽁인가 뭐가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게 뭐가 우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만 다녔거든요. 그리고는 중학교 1학년인가 제가 도시로 전학을 갔어요. 아버지 따라서. 그래도 제가 그나마 그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건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시골로 오니까 도시 사람들은 도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이 동창회에 대한 이런 마음이 조금 옅은가 봐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 와서 어렸을 적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면 아유 다 새롭고 또 아유 너는 그때도 깍쟁이 같더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추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괜히 반갑고 행복하더라고요. 이건 망초땐가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망초때 꽃도 그렇게 흔하게 있지는 않네요. 지금은. 아유 그런데 더워서 아유 안 되겠어요. 너무 더운 거 있죠. 왜냐면 한낮에 와가지고 2시, 3시는 완전 자외선이 그냥 아주 장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막 처덕처덕 바르고 엄마 말씀 맞다나 좀 많이 좀 바르고 가라고 막. 아유 별걸 다 걱정하세요. 8순이 넘은 노모가 2순에 가까운 딸을 그냥 어떻게나 걱정을 하시는지. 저희들도 늙으면 그렇게 걱정이 많아질까요? 하긴 뭐 또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리 걱정해서 해결되는 일 아니면 걱정은 잠시 미뤄두시고 하루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여기 저수지에서 수영을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어요. 이 물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조개 잡으러 뭐 장화 신고 가거나 발만 조금 담궈봤지 이 안에서 뭐 수영을 하거나 물장구를 치거나 이래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수영에 조금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도 다니고 이러면서 레슨도 받고 이래서 어쨌든 그건 좀 배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이게 되게 크고 넓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소담스럽고 아주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끝에서 끝이 되게 멀어갖고 학교 걸어 다닐 때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별것도 아니게 아주 단박에 그냥 끝과 끝을 갈 수 있는 거리가 돼버렸네요. 그만큼 제가 또 어른이 됐다는 얘기겠죠. 여기 이런 거 귀엽죠. 이런 거 민들레, 홀씨, 이게 바람에 날아가서 어머 이렇게 아주 토피어리 마냥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안 날아가고 있네요. 지금 아주 이 떼어핏에서도 배 솟구는 작업들을 하시느라고 힘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에 화접할 때 제가 영상 찍어 올렸었잖아요. 그 화접 해서 이제 열매가 달린 것들을 그때 이제 화접을 하면서 많이 달리면은 또 솎아줘야 되잖아요. 어느 이제 꽃 하나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시든 꽃이나 조금 못생긴 거를 잘라주듯이 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솎아주는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많이 열리는 게 낫지 적게 열리면 솎아줄 게 없잖아요. 고를 게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화접의 성공은 많이 열리는 게 차라리 난 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꽃가루를 듬뿍듬뿍 묻혀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떼학볕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마음도 좀 그렇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이 제 가격을 받고 고생하시고 힘드신 보상을 받게끔 가격을 잘 받으시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마음이 그래요.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제가 엄마가 아버지가 농사진 거를 많이 팔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판매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뭐 콩 뭐 감자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제 아버지 엄마가 농사 지시면 제가 그걸 다 갖다가 서울에 갖고 와가지고 팔아드리고 그 돈 붙여드리고 그랬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옛말이 돼버렸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거니와 엄마도 또 힘드시고. 그래서 오늘 얼갈이하고 열무김치 담궈가라고 그게 가른 게 이제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여기를 왔는데 주말마다. 그래서 또 가려고 했더니 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오촌 당숙 어른이 또 깻물을 주셔가지고 참깨 모종을 주셔서 참깨 모종을 같이 또 심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엄청 영상을 좀 뜨문뜨문 올리게 돼요. 제가 자주 올리고 여러분들과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주말이고 이럴 때는 또 제 나름대로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도 일단은 뭐 엄마가 중요하니까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1순위는 가족이고 엄마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낚시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아 이분들은 뭘 잡으셨나 좀 궁금하기도 한데 잘 모르는 분들이라서 저 말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은 지나가고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기는 저게 하얀색 꽃인데 아니 하얀색 생가 꽃인가 그게 보이는데 저거는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옛날엔 저 끝에 쪽에서 산딸기 따먹고 저기가 완전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무가 몇 그루밖에 없고 그 안쪽은 다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딸기 따먹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들이 막 깨먹고 수영하고 막 이러면은 저희가 뒤에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엉덩이 보인다 막 이러면서 약 올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그게 다 옛말이 돼서 그게 70년대거든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어요. 근데 이렇게 고향을 돌아보니까 또 마음도 좋네요. 뚝방 끝과 끝을 제가 이렇게 이제 여유롭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오늘 이 뜨거운 날에 또 뭐를 하시는지 저기 기계 돌리는 소리가 엄청나는데 저기 아마 모내기 하시는 건가? 지금 모내기 철인가? 제가 시골 살아도 제가 직접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뭐 감자는 언제 심고 뭐 이런 건 대충 아는데 저렇게 논 이런 거는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거였어서 제가 보니까 기계로 저기 땅을 논을 이렇게 다지는 거 보니까 모내기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희선이네 그냥 예쁜 마음으로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되도록이면 예쁜 말 하면서 예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누군가와 안 좋은 말로 다툼을 해서 좋은 일은 사실 없어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조금씩은 양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희선이네가 되고 싶어요.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우리 집 제라늄들 지금 뜨겁다고 다 데워 죽게 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아우성 치는 것 같아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참깨 모종을 오촌 당숙 어른이 주셨다고 그거 신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따 밤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새롭게 또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바람이 부네요. 끝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